제가 농촌에 가서 농사를 한다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는 이 농촌 지역 내에서 다원적 기능이라고 해서 실체가 없는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가장 간단한 예로 논농사. 우리가 논농사를 시골에서 지으면 논이 우리가 뭐 강우가 오든 요번에 폭우 왔었죠. 폭우 왔을 때 배수 시설이 안 돼 있는 농촌 지역에 홍수가 안 난 이유가 뭘까요? 바로 그 논농사 하시는 농업인분들 때문에 마을이 안전하게 지금 잠기지가 않은 거예요. 논이 감소할 수 있는 그 물의 양은 엄청납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러한 논에 대한 어떤 감소 능력, 농업인이 농촌에 가서 농업을 한다는 그 가치 자체를 평가하는 금액이 1년에 약 167조 원이나 돼요. 보이지 않는 공적 가치가. 그러한 경제적인 공적 가치를 우리가 농업을 하는 농업인 분들에게 그렇게 보조사업이라든지 지원사업으로서 좀 보상 차원에서 해주는 경우도 있고, 또 지자체대로 뭐 인구 소멸 지역 같은 경우는 실제 뭐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, 그러니까 이런 금액들 자체들이 정부에서는 그냥 공짜로 주는 돈이 아닙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역할과 사명에 대한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시면 나중에 보조사업 사업계 쳤을 때나 이 창업진흥원, 중소벤처기업부, 문화체육관광부, 농업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사업을 받아오실 때 정말 무리합니다. 심사위원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감동을 하세요. 그러니까 진짜 농업인분들이 이렇게 우리 보이지 않는 도시민들에게 이러한 공적 가치를 갖고 있는 존재였구나.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창업으로 접근해서 어떠한 투자 유치나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걸 받아낼 때 굉장히 좀 많은 이렇게 진실성 있는 감동을 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지금 귀농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농업인 스스로의 역할이나 사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시고 그만큼 이제 굉장히 이런 보조사업을 받을 만큼의 자격이 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.